안녕하세요. 향기 나는 방송의 최미경입니다. 향수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향수 좀 좋아하는데 인공향으로 만든 향수는 별로 안 좋아요. 아예 쓰지도 않고요. 제가 이렇게 향기를 이렇게 풍기고 다니니까 향수를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제 차후에 아로마 테라피스트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 아 그래서 그런 향기가 났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모를 경우에는 저희에게 잘 맞는 이미지에 맞는 그런 향수 선물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먹는 걸로 주십시오. 먹는 거 좋아합니다. 가리지 않게. 근데 이제 이 향수는 인공향수 선물 받은 건 다 이제 창고에 예쁘게 세팅되어 있어요. 향기가 나든 안 나든 간에 그 안쪽에 이렇게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향기가 증발되지 않고 선물 한 분을 위해서 자외선을 보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잘 증발되지는 않더라고요. 완전히 이제 깜깜하니까 자외선이 1도 안 들어오는 곳이어서 그런지 증발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보관되어 있어요. 용기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그냥 눈만 힐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천연 향수를 사용하고요. 천연 에센셜 오일로 만든 제가 좋아하는 저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향을 선택해서 향수를 만들고 있는데 향수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향수병들이 있겠지만 사실 저는 알코올로 만든 향수를 잘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오일 향수를 많이 사용해서 여기 있는 용기들이 대부분 고대 때 사용했던 그 오일 향수들입니다. 이 에탄올을 가지고 알코올을 가지고 향수를 만들기 시작한 역사가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석유의 잔여물에서 뽑아 올린 이 에탄올을 가지고 이 향수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인류는 이 예전에 고대 때 사용했던 오일 향수를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오일 향수를 재현하고 있고요. 오일 향수들이 굉장히 안전해요. 그리고 초향까지도 향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기존에 사용했던 향수는 이렇게 에탄올에 사용하는 뿌리는 향수인데 한번 만들어 볼까요? 향수를 만드는 베이스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요거는 정제수와 섞인 에탄올입니다. 그래서 향수 베이스로 지금 현재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투명하죠? 이게 향수 베이스예요. 향수 베이스.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한 7부 정도 담아요. 얘가 한 5mm 정도 들어가는 용기인데 이 용기에 한 3mm 정도만 이렇게 넣어요. 3mm 정도 넣었어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향기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오렌지 스윗. 제가 좋아하는 향기들입니다. 베가못. 네, 베가못 에센셜 오일이고요. 네롤리 에센셜 오일. 네 가지 제가 좋아하는 향을 선택해 놨습니다. 오렌지 스윗이에요. 저는 오렌지 너무 좋아하지. 오렌지 향을 맡으면요. 사랑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 보통은 무슨 향기야? 향기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운 향기가 나 하는데 오렌지 스윗 많이 쓰시면 그런 소리 듣습니다. 자, 저는 이 오렌지 스윗을 5방울 넣습니다. 5방울. 이건 베가못이에요. 베가못은 3방울만 넣어요. 너무 많이 나면 약간 쓴내 나거든요. 오렌지 스윗은 뭔지 모르게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난다고 치면 베가못은 좀 상큼하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달달한 향기가 나긴 하는데 약간 많이 쓰면 약간 쓴내가 나는 느낌. 그리고 이제 네롤리예요. 네롤리. 여자를 더 여자스럽게 감성적으로 만드는 네롤리입니다. 아우 네롤리. 이제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 이 향기가 너무 진해요. 그래서 오렌지나 베가못 향기를 이제 얘가 가라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방울만 넣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넣습니다. 향수를 조향하는 사람을 조향사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향수를 조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센셜의 특징을 하나하나 알아야 조향이 잘 돼요. 근데 좋다고, 내가 좋다고 너무 많이 넣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거북하거든요. 특히 이제 사람들을 거북하게 하는 향이 자스민이에요. 이 자스민은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코 막고 다니고 막 화를 막 내세요. 그래서 이 자스민을 많이 넣게 되면 발꼬락 내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스민을 되게 좋아하지만 많이 쓰지 않아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스 노트를 좀 늘리죠.
날이 추면 굳어서 잘 안 나와요. 얼어 있어요. 끝에다가 이 대롱 끝에다가 살짝만 이렇게 묻히셔야 돼요. 한 방울이 채 안 되는 양이죠.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양 됐어요. 이 정도. 네. 이 향수를 조향한다는 건 굉장히 섬세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섞어줘야 돼요. 에탄올과 그다음에 이 에센셜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충분히 조금 더 대롱 속에 있는 자스민이 쫙 에탄올과 섞일 수 있도록 조금 더 흔들게요. 제가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는 향수를 만들었습니다. 뿌릴 때는 얘를 아무데나 이렇게 막 이렇게 뿌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맥이 뜨는 곳에 한번 이렇게 칙 너무 많이 뿌리시면 안 되고 요만큼만. 그리고 열나게 비벼야 돼요. 열나게. 뜨거워질 때까지. 피부에 뜨거운 막 뜨거울 정도로 이렇게 비벼요. 열이 나요. 열. 뜨거운 열이 뜨거워질 때까지 비벼요. 아,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향수 브랜드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쉬운 향수 만들기예요. 이제 향수 베이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요, 오일 향수를 만드는 공병입니다. 자, 요 공병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리로. 안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오일을 넣고 하면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야 되겠죠.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요. 이 공병 따로, 뚜껑 따로 찍을 수 있는 유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캐리오일이 스윗 알몬드하고 그립브시드가 이제 냄새가 많지 않는 것들이긴 한데 그래서 선플라워일도 냄새가 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윗 알몬드하고 그립브시드를 반반 섞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이 입구가 좁아요. 스포이드를 넣으면 잘 안 들어가서 살짝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떨어뜨려요. 그립브시드도 넣겠습니다. 한 7부 정도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얘를 넣었을 때 넘쳐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요 정도만 넣어요. 여기다 이제 에센셜을 넣을 거예요. 제가 아까 넣었던 거 기억나시죠? 오렌지 스윗이에요. 다섯 방울. 베가못 세 방울만 넣겠습니다. 세 방울. 베룰리 자, 두 방울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스민은 끝에다가 요 끝부분에다가 살짝만 찍을 거예요. 살짝만 갖다 댔어요. 살짝만 찍은 거예요. 아주 조금만 찍었어요. 저어볼게요. 보이시죠? 여기. 자, 손으로 딱 맞고요. 막 흔들어주세요. 자스민까지 요 끝에, 대롱 끝에 아까 찍었던 자스민까지 이 오일에 지금 다 섞이고 있어요. 자, 에센셜과 캐리오일을 충분히 잘 섞어줘. 이렇게 섞었어요. 자, 또 분을 덮겠습니다. 꼭 잠그고, 꼭 잠그고 얘를 끼워요. 여기 보면 이제 약간 고무 바킹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꾹 누르면 완전히 밀봉이 돼요. 이렇게. 하지만 얘를 거꾸로 세면 다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집에다 두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건 바깥으로 갖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요. 집에다 두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맥이 뜨는 곳에 이렇게 한 방울 똑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벼요. 그리고 기디도 바로. 얘는 에탄올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따뜻한 곳에 넣고 비벼서 흡수만 시키면 돼요. 기디 쪽. 기도 쪽에 갖다 대면 향기가 쫙 퍼져요. 네. 충분히 문질러요. 향기를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일 향수라고 해요. 근데 이제 가지고 다니시게 되면은 쏟을 수 있잖아요. 얘가. 완전 밀봉된 게 아니죠. 그죠? 완전히 밀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닫혀지지 않는 거여서
화장대 앞에 예쁘게 두고 사용하는 오일 향수입니다.